혹시 뭐 이와 관련된 가족력 같은 거? 아버지가 당뇨셨고 위암 수술하셨어요. 아. 그리고서 엄마는 지금 고지혈증 같이 그래서 혈액 검사를 이제 시기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혈관 쪽에요. 네. 또 저희 친할머니는 네. 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력이 저희 아버님은 당뇨, 고혈압,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고혈압, 그리고 또 고지혈증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걱정을 많이 돼요. 아 그렇군요. 두 분 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두 분의 남은 예상 수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예상 수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혜 씨? 네, 저랑 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둘이 같이 한날 같이 나중에 나이 들면 왜냐면 누구 하나 남아 있는 것도 슬프고 누구 또 이 사람 혼자 살아 있는 꼴을 제가 보기도 싫고. 저는 근데 사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상 수명 좀 길게 잡았군요. 그렇죠. 예. 90 이상까지도 살고 싶습니다. 네. 홍성적 씨는? 저는 예상 제 수명은 한 75세? 75?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잡으셨네. 네. 왜냐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아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싫은 거죠, 저는.